더불어민주당 서초을 지역위원장으로 현역 3선 중진의 홍익표 국회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일찍 새 도전을 선언한 홍 의원과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서초을 지역의 궁합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서초을 지역위원장으로 당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고 또 우리 당으로서는 뭐 원래 그렇게 그 쉽지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또 당연히 또 한 번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서초구는 무슨 상업지구보다는 주택가나 이런 데 좀 그 있고 굉장히 좀 안정돼 있는 지역이죠. 강남과하고 좀 차별화돼 있는 그 도시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 자연, 예술, 그리고 품격 등이 어우러진 아주 명품 도시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어쨌든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한번 책임지는 자세를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기존의 제 지역구에서 좀 어려운 지역구를 제가 선택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강남 서초 지역이 그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뭔가 우리 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에서 큰 선거를 이기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소 험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무조건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사회 여론주도층이고 어떤 그 사회를 보는 관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이 그다음에 그 서초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누가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이 좀 더 그 개방적이고 다양한 그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문화가 팬덤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걸 떠나서 다양한 목소리가 그 나오지 못하는 구조, 그러니까 어떤 그 지배적인 하나의 목소리에서 다양성이 사라진 그 우려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당의 다양성을 보장을 하되 도대체 우리가 갖추고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를 대변해야 될지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이 우면산과 그 청계산과 같은 굉장히 그 자연 녹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서초을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자연 녹지를 보다 중심을 해서 좀 친환경적인 도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그 화석 에너지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린 시티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의 미래를 좀 꿈꿔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초구 전체가 하나의 그 스마트 도시로서의 저는 이 그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또 문화예술기관, 서초구에는 국립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그 이것들을 연계하는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도시로서의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이 깔려있는 핵심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휴먼시티, 사람 중심의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서초의 미래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고 저도 그런 부족한 것에 일조했던 책임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한 지역을 계속 그 독점하는 것은 정치 발전이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초 지역에서 한 번 더 그 변화를 한번 주민들께서 정치 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민주당의 주장에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서초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부합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서초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설명해가면서 서초의 미래 그리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의 말이 그럴듯하고 그래 한번 맡겨볼 수 있다면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것이 서초구민들께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그 제대로 된 정책과 서초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